전문가 연결해서 오후 시장 전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. 네, 부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오후 시장은 좀 어떻게 대비해 보면 좋을까요? 네, 어제 이제 미증시는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. 이제 중국의 이제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, 독일과 이제 미국인 2분기 GDP 성장률이 상향 조정되면서 이게 이제 시장에 또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. 또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이 이제 시장 가이던스보다 안 좋게 나왔지만은 엔비디아 주가 가동론이 나오면서 한 4% 정도의 강세가 나타났고, 이게 이제 반도체 업종 전체의 이제 반등세로 이어지는 모습이어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 뚜렷한 모습이었습니다. 일단은 그 파월 의장 발언은 이제 내일 새벽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만, 그 외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는데, 또 시장에 이제 현재 이제 예상은 어떤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파월 의장이 특별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. 9월 금리 인상의 어떤 폭에 대한 가이던스를 이번 잭슨홀에서는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긴축 우려에 대한 강도 높은 매파적 발언의 우려로 인해서 시장이 좀 조정을 선조정 받았는데, 이런 것들을 좀 오히려 이제 반대의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. 오늘은 이제 시장 전체 기술은 좀 견조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, 외국인들이라든가 기관들의 수급은 이렇게 좀 관망세의 흐름으로 예상이 됩니다. 오늘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랑 그리고 원전 건설 기계 반대쪽 일부 이제 업종과 종목 위주로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가 예상이 되고요. 여기서 이제 오늘은 어차피 이제 주말 이번 그 내일 밤 새벽에 잭슨홀 미팅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그 관망하는 상태에서 좀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저 관심주는 그 TYM 좀 준비했고요. 그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고물 수출가 많이 감소를 했는데, 이런 이제 생산량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각국에서 이제 농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농업 기계 쪽에도 투자를 많이 늘리면서 TYM의 이제 그 수출이 지금 증가세가 있는데, 실제로 전 지역의 판매가 굉장히 호조가 나타나면서 그 사상 그 분기 최대 실적을 좀 달성한 상태입니다. 2분기 때 이제 매출이 3,902억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517억으로 각각 이제 58%, 134% 증가가 나왔는데, 다만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좀 발생하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, 최근은 다시 주가가 바닥 찍고 돌아서는 모습이고요. 그 북미 딜러즈 확장에 따른 이제 B2C 쪽에서의 이제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고, 또 그 원재료라든가 물류비 상승도 지금 판가 이전이 된 상태입니다. 또 이제 이 부분이 또 이제 하반기에도 북미 쪽으로 해서 그 판가 인상 효과를 좀 톡톡히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, 또 이제 그 동사가 이제 자사 브랜드가 이제 달라지 확장을 통해서 또 지금 매출이 좀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, 또 수주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올해 말에 좀 이제 조자주 쪽에다 그 증설을 좀 계획 중에 있는 상황이고, 아마 캐파도 기존 3만 대에서 5만 대로 증설되니까 내년 더 실적이 당연히 좋을 거고요. 북미 시장이 지금 굉장히 그 인력 부족으로 지금 노동력 부족으로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이런 그 농업 외에도 공사가 이제 갖고 있는 중소 트랙터 이런 쪽에도 수요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, 곡물 감소로 인한 생산성 증가를 인해서 이제 농기계 쪽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, 또 이제 인력 부족도 이 부분들이 투자가 되면서 지금 대체가 된다고 봤을 때는 TYM 뭐 지금 구간이면 충분히 가격 부담 없이 지금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올해 영업이익이 한 1,191억, 내년에 1,400억대, 그리고 2024년대로 한 1,500억대인데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한 3.5배 수준이거든요. 내년과 내후년 다 3배 수준이니까 뭐 한 5배에서 6배 정도도 볼 수 있으니까 충분히 한 뭐 2,600원 정도에서는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. 목표가는 3,100원, 그리고 손절가 2,3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네, 파월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좀 견조한 시장세가 예상이 된다. 그리고 관심 있게 볼 종목으로 TYM 이야기까지 들어보았습니다.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